수 있는 별미 중에 포해. 제철 음식은 한 번씩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맘때 제철. 가을 맞아 더 맛있어진 자연산은 바로. 아니 뭘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연산 대하 먹어요. 와, 자연산 대하. 우리가 살찌는 계절, 가을을 만드는 1등 공신 자연산 대하입니다. 대하 없는 10월은 안고 없는 찐빵. 나는 자연산다 없는 생생 정보마당이라고요. 군침도 잔뜩 흘렸으니 이쯤에서 자연산 대하 잡으러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선장님, 저희 대하 잡으러 빨리 가요. 이맘때 남단항에서는 소형 선박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대하 조업에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침 7시 출항입니다. 아침에 나가시나 봐요, 조업하러? 매일 시간이 조금 다르긴 한데 요즘 아침이에요. 아, 왜요? 물배에 배로 가는 거라 요새 아침에 쇠물, 들물 두고 맞춰서 작업하는 거라. 대하하면 서해, 서해하면 대하지만 그 중에서도 남당항이 대하로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본래 여기가 천수만이라는 그 많이 대화 그 서식장, 산란장. 그러니까 여기가 많을 수밖에 없지. 서식 가지고 어떤 환경이 좋은데요? 뻘하고 모래로 이렇게 형성된 바다니까. 천수만은 두류도 적당해서 대하가 성장하기에도 좋은데요. 어린 대하는 가을에 폭풍 성장하고 겨울이면 월동을 위해 먼 바다로 이동한답니다. 대하는 이게 딱 걸리는 시기가 네. 시간이 딱 뭐 5분도 차이 있어가지고 늦게는 또 안 걸리고 빨리는 또 안 걸리고. 와, 이 스피드가 생명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시간 맞추다. 타이밍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대하는 물살이 네. 약할 때는 바닥에서 가만히 먹이 활동을 하다가 물살이 강해지면 물살을 타고 활발하게 이동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대하를 잡으려면 물때가 바뀌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생명인 만큼 포인트에 도착하면 서둘러 그물을 던지고 바로 다른 장소로 이동해 그물을 던져야 한다네요. 한 번에 몇 개나 뿌리시는 거예요? 그물을 몇 줄을? 5줄 정도. 5줄? 와. 한꺼번에 쫙 뿌리고 한꺼번에 또 쫙 긋는 거예요? 네. 오. 대하 그물은 던졌다가 바로 걷는데요. 대하의 성질이 급해서 그물에 걸리면 금세 죽기 때문이죠. 과연 이 짧은 시간에 대하가 걸렸을까요? 너무 짧았는데요. 항구에서 대하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은데 아구구구 아쉽게도 텅 빈 그물이네요. 쉽지가 않네요. 첫 공물은 많이 안 올라오네 아직은. 아니 대하 잡는 박사는 없어. 박사는 없어. 우연은 일체도 좀 거의 다 재수도 좀 포함해야 하고 우연은 이제 받아서 알아서 해줘야지. 하늘이 내려주는군요. 맞아요. 바닷속 사정을 어찌 알겠어요. 하지만 희망을 잃을 수는 없죠. 대하야, 두 번째 그물에는 나와줄 거지. 부지런함이 생명입니다. 잡혔어요. 대하가 왔네, 왔어. 아니 근데 성질이 급하다고 하더니 정말 벌써 죽은 건 아니지? 살아있어요. 다행히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네요. 어창에 넣어준 입 바닥바닥. 바쁘게 움직이는 다리 좀 보세요. 와. 귀엽다, 귀여워. 주인공 대하를 너무 반가워했는지 다른 자연사도 날 좀 보소 하며 올라왔네요. 그런데 살짝 봐도 어마어마한 풍채를 자랑하는 녀석이 등장했습니다. 뭐예요? 이건 뭐예요? 숭어. 아니 그런데 만나기가 무섭게 이별이라니요? 어? 아니 근데 숭어도 되게 좋은 고기 아니에요? 근데 휙휙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냥 방 해주는 거예요. 아, 새우만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우만. 한국에서는 새우만 쳐줄게. 자. 네, 주인공은 대하니까 한놈 팔지 말자고요. 그런데 자연산 대하는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양식 대하는 사이즈가 한계가 있어요, 그건 한계. 어느 정도 크면 더는 안 커. 그건 거의 뭐 최선에서. 자연산은 하루하루 시간 가는 대로 크니까 지금은 사이즈만 봐도 알지. 자연산 대하는 30cm까지 자라는 경우도 많다네요. 와, 진짜 대하네.